물을 몰라 여기다가 탁 채웠고 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담갔던 영상 보셨죠? 수마리가 없던데 이게 힘이 세져갖고 오늘 이제 분을 갈아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마디바, 요거, 요거는 마디바. 마디바인데 얘는 그냥 프릴이 없는 그냥 진짜 마디바예요. 그래서 마디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완전히 대품이죠? 러우처라. 러우처라도 가운데도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힘이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심어주려고 하고요. 요거는 홍공작. 공작이라는 아이인데 홍공작 철화인데 여기 또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힘이 아주 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심어주고 한번 이렇게 심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는 산들마을 산들마을이 아니라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요거 주신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얘 홍공작을 여기다 심어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뿌리를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물에 이제 담가놨다 어제 건져놨어요. 저 물에 저 물량 물에서 어제 저녁에 건져가지고 오늘 하종이 하루 종일 말렸더니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요 뿌리는 아마 이거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서 버리고 그래서 여기 새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렇게 이런 하엽들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이거 거의 말려서 다 죽어가는 애 저를 주셔가지고 또 이제 제가 이걸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또 도전해 봅니다. 이제 몰량물에서 생기를 얻고 아프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하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진짜 싱싱한 애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얘는 이제 같이 묻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완전히 이거 하얗 뛰는 그 느낌이 우리 기속에 기밥하는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하얗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지금 하얗 떼어주는 게 완전히 무슨 기밥 따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공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홍공작을 저는 이런 아이 못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는 이게 러우 철한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러우 철화가 아니라 생소한 이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홍공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속에 하여기 진짜 정신이 없네요. 이거 제가 스톱해놓고 다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엽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하엽 정리를 다 했는데요. 이렇게 이뻐졌어요. 진짜 깨끗하고 예쁘죠? 요 속에서 나온 하엽. 깃밥, 완전히 깃밥하듯이 여기 속속들이 아주 그냥 요 속에 아주 꽉 찼었거든요. 근데 요 속이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환하게 보이죠? 지금 하얗 정리해줘서 이렇게 예뻐진 홍공작을 한번 옆에다 심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심어주면 딱 걸리겠죠? 이렇게 흙을 준비했고요. 지금 요 흙은 포도미네 흙에다가 제가 그때 뿌리가 약한 아이를 제가 여기 흙에다가 질석을 조금 섞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뿌리 내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질석이 근데 여름에는 조금 질석으로 인해서 뿌리가 좀 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 조절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석을 사용해서 뿌리가 잘 내려서 얘도 한번 제가 이거 뿌리가 지금 없잖아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완전히 고사돼서 근데 여기 보면 원래 철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게 납작하고 물줄기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똥 말라버려서 얘를 좀 깊이 심고 여기까지 다 묻혀버리게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이렇게 묻히게 한번 심어보려고 좀 깊이 심는 듯 해서 그래서 흙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동이나 흙에 제가 질석을 조금 더 첨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피도 좀 섞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지금 철아이긴 한데 얼굴이 좀 흰 아이도 있어요. 흰 여기도 얼굴이 펴가지고 아주 진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홍공작 좀 생소한데 얼굴 펴주는 부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예뻐 같습니다. 기대되는 홍공작 심어봅니다. 이렇게 밤이라서 지금 밤 12시가 다 됐거든요.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엉덩이 살살 예쁘게 자라라 홍공작 너 여기서 예쁘게 살아야 돼. 나는 너를 살려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고 있단다. 알겠지? 제가 이제 마감토를 아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잘라진 아이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쟤네들을 올려놓고 마감토를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마감토를 올린 다음에 꽂아줘야 되겠어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 흙을 너무 많이 넣나 봐요. 흙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색깔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찔러주면 얘랑 연결된 것 같은 그죠? 응, 연결된 것 같죠? 이쁘죠? 여기다 꽂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여기 앞에 여기 조금 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다가 뿌리 쪽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끝에 끝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핀셋이 이렇게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꽂아줘야 돼. 이렇게 마감표 뒤금에 얘는 저는 마감표를 중립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지지대 역할도 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크라고 중립을 하는 편이에요. 중립을. 그래서 이런 아이들 아유 한참 핀 모습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나요? 이렇게 진짜 예쁘게 생겼죠? 여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를 이쪽에다 한번 묻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그치? 아, 뿌리가 끊어졌어. 말라가지고 여기다가 여기서 뿌리 내리게. 그리고 요것도 꼬맹이들을 다 여기다가 꽂아놔야 되겠어요. 여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여기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살란지 안 살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뿌려야지 마감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떨어진 이파리 그냥 올려놔 볼게요. 얘가 입꼬지가 되면 되고 말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홍봉작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가까이 이쪽에 얼굴도 폈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홍봉작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마디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디바를 심을 건데요. 아 마디바 화분이 하나쯤 어떤지 않은데 여기다 그냥 심을까 봐요. 화분이 너무 적은 듯 하긴 한데 그냥 여기다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여기다 좀 꽉 차긴 하죠. 여기서 그냥 더 크지 않고 다져지게 그냥 여기다 심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고 얘는 너무 적잖아요. 그죠? 얘는 얘보다 적어요. 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얘보다는 한번 뽑아서 일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뽑아보고. 아, 그 모략에다 놨더니 그렇게 힘이 없어서 진짜 말랑말랑 해준 게 이렇게 말랑말랑 했었는데 이런 애들은 하엽으로 다 지을거든요. 근데 요런 데 이렇게 세상에 어째 또 뻣뻣하게. 신기합니다. 모략이 참 좋기는 해요. 계속 물을 먹은 아이라서 뻣뻣하네. 우와 완전히 상토 시큰 해결이 이렇게 있었네요.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섭네요. 무서워. 너무 말라서 말린 상태로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몰라야겠다 그래서 담궈놨던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밑에 부분 보니까 하얗게 뽀야. 네. 여기 그 물에 담궈놨더니 새뿌리가 나왔었나 봐요. 이렇게 나왔었고 이런 데는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데 얘가 농장에서 이 상토에서 아마 이렇게 굉장히 크기 엄청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굳이 큰 분 아니어도 볼까요? 하얗게 정리하고 분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 이제 이렇게 하엽으로 다 떨어질 애들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건 다 떨어질 애들인데 그래도 지금은 이게 싱싱하니까 일단은 그냥 심어볼게요. 그냥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다 사라질 거고 요것만 요 얼굴 요것만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죠? 요것만 남아있으면 굳이 큰 화분이 필요가 없는데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지금은 얘한테 어울리나요? 요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좋아. 여기다 심을까봐요. 여기다 얘 너무 작아. 작으니까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새뿌리 나오게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여기 위에 어떻게 까매져 때가 묻었네. 요 위에 요 부분도 여기 새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죠? 새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새뿌리도 심고 요거도 이렇게 빨아주고 재활용으로 쓰는 거라서 이렇게 빨아주고 소리님의 큰풀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흙을 다 넣고 난 다음에 핀셋으로 심어야 되겠어요. 얘는 이 잎이 가려져서 얘를 심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안 하고 얘는 뭐 앞뒤 부분 없이 여기를 앞으로 하고 나중에 요거를 요게 하엽이 빨리 돼서 안 그러면 여기를 심고 난 다음에 얘를 가위질로 이렇게 했을 거고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흙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동그랗게 아예 마감표를 할까 봐요. 왜냐면 이 잎이 넓어서 마감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마치
아이스를 씻듯이 아이돌을 씻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쫀득하게 그냥 해줄까 봐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지금 막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러놓으면 이렇게 찔러놓고 이렇게 늘어지면 다 올라내리면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되지 않을까요? 내리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지금은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앞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엽이 빨리 만들어져서 얘는 떼어내고 얘 얼굴 여기 이쁜 애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조금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가위치쳐서 이렇게 가위치면 얘가 하엽으로 되잖아요. 그때 싹 떼어내고 얘만 얼굴 이쁜 얼굴만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울리진 않아요. 그죠? 별로죠? 별로이긴 한데 그래도 얘를 잘 살리면 일단 살려놓기만 하면 뚜둥 사장님이 일단 뚜둥 사장님한테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아주 그냥 아주 제가 이거 왜 꽂아놨냐면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오!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이렇게 다 쓰러졌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쟤를 꽂아서 지지대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물에다 담궈준 거예요. 그 모량물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제가 심어서도 이제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죠? 얘가 지금 이 다리가, 이게 여기로, 뚜둥이는 있는 고양이가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러지진 않았더라고요.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묶어놔보고 그랬는데, 예, 이거 지지했던 애를 풀러주고, 얘를 한번 심을 건데요. 얘를 지금 어디다 심을까? 지금 요거 산줄 야생아 사장님이 준 건데, 여기다 한번 심어보고 싶어요. 한번. 얘를 뽑아서 심으면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일단 여기 넓은 데다가 뽑아볼게요. 진짜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 맞아. 지금 흙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이게 상포가 아니고 밭흙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얘도 빠진 것 같아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얘는 진짜 보세요. 밭흙이에요. 밭흙. 여기 농장님은 흙을 좋은 거 쓰셨어요. 모래하고 이게 지금 젖어서 그렇죠? 흙이에요. 이렇게. 흙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아주 건강하게 잘 큰 것 같아요. 오! 지금 물을 계속 먹고 있어서. 우와. 그래도 이거 다 털어내고 심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모래니까 그냥 여기 다 털지 말고 심을까요? 이게 좋은데? 그냥 터는 데까지는 털고.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오, 딱딱해. 딱딱해.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상투가 아니니까, 그냥. 근데 이게 또 여름에, 이게 물이 또 배수가 안 되면. 아, 지금, 이게 건져, 어젯밤에 건져놓은 거. 건져놓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물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여름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만큼은 털어내고 마음 같아선 얘를 싹 씻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젖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래도 많이 털어냈어요. 털어냈으니까 보실래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쓰러져요.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모아서 심어야 돼요. 이렇게 모아서 제가 손을 좀 씻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일단 이렇게 놓고 얼굴 좀 아니 손을 좀 씻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묘해요. 한번 심어볼게요. 지금 여기다 심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따고 해볼까요? 눈이 눈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지지대에 저 쓰러지는 부분을 지지해주고 그러면은 아 좋습니다. 이분들 뭐 여기다 뭘 심어주나 그랬는데 얘를 여기다 담게 됐네요. 이렇게 지지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괜찮네요. 아 그러면 제가 쓰러지니까 하나 뜯으면 날개가 있어서 화분에 날개가 있어서 거기다 하니까 또
아주 좋습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여기에도 후기.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걸어지니까. 마감토를 한번 넣고, 아이고, 계속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쓰러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렇게 같이 묶어주면. 얘를,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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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뭐야, 뭐야, 얼굴을. 뭐야. 아프지? 미안해, 미안해. 근데 얘도 아픈 만큼 예뻐질 거야. 이렇게? 이렇게요? 완성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늘어서 이렇게 이렇게 성형 어울리나요? 예쁘죠?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가 이 화분이 적은 줄 알았는데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 세 아이들을 심었습니다. 러우철아, 마디바, 홍공작. 근데 지금 러우철아랑 마디바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정말 이제 땡땡해졌는데 지금 좀 염려되는 건 여기 홍공작이에요. 근데 홍공작이 조금 마른 듯하지만 철아가 막 이렇게 일반 이런 마디바처럼 이렇게 땡땡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너무 말랐던 아이라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미름을 뿌려주거든요. 이걸 빼먹어서 미름을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이 아이 좀 더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부족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